이야, 살아있네요. 짜자잔. 우,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변태 아니랄까 봐. 아, 줄 세워놓은 거 보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이제 선주비언더님 새로운 사육방 바로 한번 공개해 볼 건데, 이렇게 저희가 구독자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선주님께서 저희 채널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면, 이렇게 일단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육방 얼핏 봤을 때 기존 사육방이랑 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청 깔끔해졌어요. 오, 뭔가 일관성 있게 바뀌었네요. 오, 여기 렉 사육장들. 와, 이렇게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사육장 있습니다. 와, 옆에 지금 이게 전부 다 크레스트 있고 베이비들. 와, 미쳤다. 완전 체계적으로 딱딱쫙쫙 엄청 엄청 깔끔합니다. 이제 선주씨께서 보여주고 싶은 개체들 한두 마리 보면서 구독자 질문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오셔서 찍었는데 이제 잭슨이라는 엑스. 오, 야, 기억난다 기억난다. 이거 릴잔틱이구나. 네, 4천이요? 얼마 주나죠 얘가? 걔는 4장. 아, 4천이요. 아, 그 400만 원 하다가 또 이거 하나 틀린 것 같아서. 아, 네. 진짜 이쁘게 자랐다. 그때는 약간 브레드실 붉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완전 사라졌네요. 네, 완전 회색 빛깔 네. 느낌으로 좀 변했어요, 지금. 오, 되게 멋지게 잘 자랐구나. 이제 성체 단열에 들어가고 있고요. 8월 달 정도 되면 메이팅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컷이었죠. 야, 근데 이쁘게 진짜 잘 자랐구나. 네. 이 릴리 3차 형질이 엄청 멋지게 잘 올라왔네요, 보니까. 오, 좀 고급져 보여요, 얘가. 맞아요. 이제 아잔틱이 네. 이제 스타를 지우려고 하는 형질이 강한 애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릴잔틱들을 보면은 머리 이렇게 올라오거나 드리피가 내려오거나 네. 화살이 이렇게 많이 덮여있거나 하는 애가 잘 없어요. 진짜 드물어요. 자랑이기도 한데 네네. 전 세계에서보다 예쁜 릴잔틱은 못 봤어요. 아, 진짜로. 아, 근데 그 정도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진짜 이쁘네요. 그때 우리가 되게 어그로를 많이 끌었었죠, 이 친구 가지고. 네. 정말 멋지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파이업이 된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 지금 그냥 평발색이에요. 아, 평발색이 이 정도예요. 실물은 좀더 심플해요, 색감이. 화면은 좀더 화사하게 담긴다고 해야 되나? 사실 여기 에어컨 틀어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럼 여기 에어컨 제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구독자가 이제 거기 비슷한 느낌의 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동련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름철에 항시 습도가 높을 때 분무지를 안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무를 해주는 이유는 습도를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네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수분 공급이에요. 마실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물그릇을 사용하시면은 아예 안 해주는 것보다는 급소량으로라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공기 중의 속도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크레가 습도가 높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탈피 부전이 잘 오고요. 습도가 너무 높아도 탈피 부전이 잘 온다? 네. 그럼 오히려 습도가 낮을 때 탈피를 더 잘해요. 아, 습도가 낮을 때. 네, 건강한 크레는. 체내 수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 건강한 개체들은 낮아도 탈피를 잘한다. 네. 그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탈피 껍질이 몸에 달라붙어버려요. 우비 입으면 끈적끈적하듯이. 네. 아. 안 떼져요. 그다음에 습도가 너무 안 날아가게 되면요, 서큘레이터 같은 거 이용해서. 아, 서큘레이터. 네. 원래 여기 지금 네, 서큘이 3대 정도 돌아가는데 촬영 와서 빼놨어요, 제가. 아, 아마. 아, 그래서 빼놓으신 거군요. 안 그래도 보는데 좀 거실에 서큘레이터를 왜 이렇게 많이 돌려놨는지 너무 많이 타시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 네. 일단은 꿀팁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요즘 또 인기가 조금 많아요. 갑자기 더 빠졌구나. 어이구. 오. 아, 이거는 질문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톡방에서. 크레가 방금 저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괜찮냐? 제 키가 184거든요. 그럼 손에 여기 들고 있으면 한 머리가 좀 크니까 한 150이라 치죠. 갑자기 정확해 그래요. 150cm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쟤는 피부 조직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네. 그래서 레게랑 다르게 베란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게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장파열 같은 거를 잘 예방해줘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얘는 또 탈기가 또 왔네요. 뭐죠, 얘 친구는? 얘는 이제 노멀인데. 아, 노멀이라고요? 네. 이게 노멀이라고요? 네, 이제 드리피 타입이라서 요즘 드리피 타입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노멀은 불린들인데? 요즘에 드리피도 굉장히 좋고, 화이트도 좋고. 드리피가 등에서 내려오는 성장기. 네, 그렇죠. 드리피가 좋은 개체, 수컷. 근데 이제 탈피도 확인하시려면 콧장등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위에랑. 아, 좀 미세하게 다르네요. 네. 이제 이때는 이제 탈피가 온다. 하루 이틀 내로 이제 탈피를 한다. 완전 막 꿀팁이 막 쫙쫙쫙쫙 나오네. 개체 한 마리 더 봤으니까 또 구독자 질문 또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자, 찬호송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브리더 목적이 아니라 단지 키우는 목적으로 몇 마리 키우는 게 적당할까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하루에 물 청소를 할 수 있는 양. 매일? 에브리데이? 네. 도전하는데 난 못 키울 것 같은데. 난 하루에 사육장 20개도 물 청소할 수 있다. 하시면 20마리 키우시면 되고요. 하루에 뭐 50개도 할 수 있다. 50개 키우셔도 되고. 아, 난 하루에 3마리도 힘들다 하면 3마리가 그런 양이에요. 아니, 그러면 수 씨는 지금 이거 전부 다 매일 물 청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진 않고. 두 동씩 하루에 청소해요. 이제는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편해졌죠. 아니었으면 저는 하루 종일 여기서 있어야 돼요. 이 방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자신있게 관리할 수 있는 양만 키워라.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 그게 취미의 적정선이에요. 취미? 네. 서주 씨는 취미를 넘어서서 이 지경이 난 거고. 이제 좀 또라이가 된다 싶으면, 이제, 아, 나는 이틀에 한 번 청소한다. 아. 나눠서 해야겠다. 그럼 이제 더 또라이가 되면, 4일에 한 번. 이제 더 또라이가 되면 4일에 한 번. 서주 씨는 지금 몇 단계 또라이인가요? 그냥 개또라이예요. 원리의 아들이 있는데 리아라는 애거든요. 리아. 일단 리아를 보여드릴게요. 원리도 보여드릴까? 천준 씨 이거 이름 안 붙었는데 위치를 다 외우시네요 지금. 맨날 꺼내보니까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서로를 또라이로. 제가 리아라는 아이고요. 아, 제가 리아군요. 야, 근데 서준 씨는 걔는 항상 찍을 때마다 힘든 게 애들이 너무 밝아서 허옇게 나. 그냥 가래떡처럼 나와. 가래떡처럼. 원리라는 아이고요. 얘가 1대. 그럼 얘가 아들. 2대. 그 다음에 3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5월 6일에 나온 애고요. 얘도 솔리드 릴리 화이트. 미쳤다. 야, 역시 서주씨 국내 크레스티드의 고원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장난입니다, 애들이. 이 등에 이 노란색 성질은 하면서 흰색으로 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네, 흰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이 나오면 더 귀한 거예요. 이렇게 쨍한 노란색이 나오면 더 귀한 개체예요. 이건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질 더럽죠? 오, 토끼인가요? 원래 크레가 처음 태어난 날은 조금 까칠해요. 아, 오늘 나온. 네, 오늘 날. 한 시간 전에 나왔어요. 얘도 똑같이 솔리드백. 장난입니다, 진짜. 네,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진짜. 아, 고정률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1대, 3대 고정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전자가 거의 검증이 된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가치가 높다는 건 비싼 뜻도 되겠죠. 그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정률이 좋은 애들을 데려가시면은 비슷한 아이를 뽑아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갑자기 뭐라고 계시네요. 아, 안 사가셔도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거 좋아해서. 아, 올해 나온 애들만 이만큼이죠. 이 개체들 관리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질문이 또 있어서 푼 S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근성체급인데 자율 피딩이 아예 안 되면 직접 피딩을 시켜줘야 되나요? 자율할 때 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은신처가 꼭 있어야 되고요. 아, 밥 먹는 거랑 은신처랑 무슨 상관이죠? 프레가 네.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때 네. 심적인 안정감을 되게 많이 가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불이 꺼졌을 때 네네.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먹이를 찾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자율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애가 배가 불러서예요. 그러면은 굳이 먹이 활동을 안 하려고 해요.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쉬고 네.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은신처 넣어주고 조금 굶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 한 입을 스스로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다시 넣어주면 먹는 네. 양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키우는 양이 적으면은 네. 굳이 자율 안 해주셔도 돼요. 아, 그냥 핸드피딩으로 정량 먹이시는 게 제일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어진 질문이 있어요. 맨맨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펫이 가는 크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굶기면 돼요. 아, 굶기면 네. 된다. 사장님은 이제 자녀가 있으시니까 네네.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굶기죠. 아, 굶겨요? 아, 저 이상하나 봐. 아동학대 신고보나 아시죠? 보통 자기 자식이 계속 밥을 안 먹고 굶으면은 네. 애 같아요. 막 아, 빨리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 애들은 진짜 독하게 안 먹으면 한 2주 동안 안 먹거든요.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주인이 막 애 같아요. 아,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네. 또 줘요. 네네. 그러면 그래가 아, 이 새끼 이 정도 굶으면 다시 밥 주는구나. 참아요. 아. 그러니까 자유를 내가 진짜 해야겠다 하면은 한 2주 굶든 그냥 놔둬요. 그러면 아. 결국엔 먹어요. 근데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적절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꼭 네.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슈퍼푸드가 주식용이 있고 간식용이 있어요. 네네. 간식용 슈퍼푸드인지 주식용 슈퍼푸드인지 꼭 확인하셔서 네네. 간식용을 주식으로 주면은 영양 밸런스 안 좋아져요. 아, 너무 화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네. 나중에 선주씨 톡방에 또 엄청난 질문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간식료인가요? 어쨌든 뭐 감당은 친하시고. 요즘 좀 인기 많은 타입인데 테이크아웃이 요즘 인기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우와, 씨 미쳤다. 이거 뭐지? 밥에 드리피를 입히고 싶어가지고 밥에 이제 드리피 타입을 붙였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와, 요 꼬리가 뭐 엄청 자글자글하네요. 이런 애들이 지금 많아요. 많다고요? 네.
사람들이 네. 아, 선주비 언더는 뭐 릴리만 잘 뽑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말을.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저는 테이카를 못 뽑는 게 아니라 네. 안 뽑은 거였어요. 자존심이 상하셨군요. 저는 릴리가 좋아서 릴리를 많이 뽑은 거지 테이카를 못 뽑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든지 잘 뽑아요. 오늘 PR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뭐 잘 뽑는다고 하셨으니까 또 갑자기 연관 질문이 하나 있네요. 재현 P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 수컷 발전했을 때 행동 및 관리 요령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거 답변하면 너무 19금으로 답변할 것 같은데. 어? 그런 이야기 겁나 좋아한데. 제 이미지 때문에. 아 뭐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 발정용 크레는 군대에서 휴가 나온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그거는 그냥 암컷을 붙여줘라. 붙여주거나 뭐 네. 하셔야 돼요. 뭐 손가락을 깨물면 손가락을 계속 넣어주고. 피시하우스 변 기억나네요. 레드에다가 이 패턴을 입힌다고. 선생님 사임 손에 대한 궁금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관련된 질문인데 파공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 번식하는 데 있어서 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팁은 없고요. 네네. 암컷이 배란 오고 암컷이 발정 오면은 네. 넣으면은 무조건 해요. 아 그러면 암컷이 발정이 오고 암컷이 배란이 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수면 사이클링? 온도? 수면 사이클링도 사실 있긴 한데 네네. 그 수면 해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24도 이상이 되면은 네네. 얘들은 항시 살라는 근데 이게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는 게 나이를 안 맞추더라고요. 많이. 이 나이 진짜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안 지켜주면 크랩 빨리 죽어요. 그러면 선주 씨께서 깔끔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수컷 나이랑 암컷 나이 어느 정도에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1년 6개월이에요. 암컷, 수컷 똑같이. 똑같이 1년 6개월. 수컷은 사실 좀 더 빨리 붙여주셔도 되는데 네. 대신에 많이 붙이시면 안 돼요. 아 맞다. 근데 여기 인큐베이터가 안 보이네요. 인큐베이터? 아 인큐는 네. 딴 방에 있어요. 아 딴 방에 있어요? 네. 인큐 잠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여기가 거실인데 충류를 위한 또 사육장이에요. 또 와. 진짜? TV 밑에 사용자 있습니다. 봤을 때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그냥 파충류가 사는 곳 같은데. 아니 제가 사는 곳이에요. 아 여기 사람 사는 곳은 맞는 거죠? 네 제가 사는 곳이에요. 아 여기 인큐베이터를 다 모아놓으셨군요. 큐를 제가 여기 놔둔 이유가 있어요. 어? 왜요? 온도 온도. 아 온도. 저 방은 네. 제가 25도를 맞추고요. 네. 이 방은 27도에서 조금 오버되게 맞춰. 아 올려서 쿨링으로 또. 네 쿨링이 일부러 돌아갈 수 있게. 쿨링으로 돌아가게. 네.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은 파충류도 긴구 채널에 있는 선주 비언더님 영상을 보시면 왜 쿨링으로 인큐베이터를 맞춰야 되는지 나옵니다. 자, 그거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인큐 한번 볼게요. 갔다. 오, 이야 살아있네요. 짜자잔. 오,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변태 아니랄까봐. 아, 줄 세워놓은 거 보세요 지금. 미쳤다. 여기 보면 와 무슨 이거 둘이 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있는데 파충류판에 진짜 미친듯한 결백증 두 명이 있다고. 선주 씨랑 아트레타 이상인데 여기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미쳤다. 그럼 여기 아,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 이제 곧 부화하는 애들. 여기 한 마리 나와 있네요. 어 나와 있어요. 오 이거 유튜브 가게 지금 인큐베이터 촬영하다가 테이카이에요. 오 야 퀄리티 방금 갓 태어난 크레 지금 보고 계신데 와 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 엄청 건강해요 지금. 방금 야생에서 잡은 듯한 그런 투커버 테이크할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방금 나온 크레를 들고 아 여기 부직포로 돼 있는 네 아, 태어났을 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빠를 살짝 누르면은 입을 이렇게 벌려요. 이러면 이제 건강하게 나오네요. 아빠를 이렇게 딱 건드려주면 자기 이제 건들지 말라고 막 성을 내요. 네. 반응을 하면은 아 건강한 아이구나. 처음 첫 탈피 할 때까지는 이 크로크를 넣어줘요. 첫 탈피 하고 나면은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계란판으로 바꿔줘요. 아 계란판. 바꿔내도 네. 보컬이에요. 오늘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넘쳐 보이시는데 오늘따라 하긴 하고 오셨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이 준비하신 질문 진짜 선주님과 재밌게 답변을 하면서 새로운 사육방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오늘 재밌는 꿀팁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1편에서 예고해 그 이벤트. 아 이벤트는 구독자가 이제 3,000명이 되면은 제가 릴리 화이트 한 마리 쏘겠습니다. 헐 아 3,000명이 되면은? 네 한 구독자 300명 남았습니다. 3,000명 되는 순간 제가 추첨을 할게요. 이벤트 관련 사항은 제가 영상 상세란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와 진짜 우리 채널 위해서 이렇게 또 이벤트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뭐 한 마리 사놔야 되나? 너무 비싸갖고 사가지도 못하거든. 혹시 뭐 채널 중에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크레가 인기가 하늘을 치죠. 부디 공부 좀 하셔서 조금만 하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네네. 해가지고 네네. 건강하게 다들 키우셨어요. 아 건강하게? 네. 딴 건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키워달라. 네, 우리 자녀한테 하는 이야기. 건강하게만 잘하다. 건강하게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파충류토끼인군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